65만원! 70만원! 75만원! 아이 형, 반갑습니다. 조팡배입니다. 수원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동하는데 무슨 행사냐면요. 수원 삼성 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굿즈를 경매해서 그걸 기부를 하는 행사를 이제 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수원 삼성이 강등을 당한 다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거를 그걸 이제 이렇게만 갈 수 없다. 팬들끼리라도 뭔가 분위기 쇄신을 이뤄보자 라는 취지로 이런 이벤트를 기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강등이라는 게 멘탈 회복이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게시판 커뮤니티도 안 가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치유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2부리그 또 축구인데 네, 2부리그에서 또 축구 한번 또 즐겨보는 그런 또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 수원 삼성이 참 말이 많아요. 감독 선임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강등이라는 축격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이게 워낙 사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근데 팬들끼리 이제 이런 분위기를 스스로 바꿔보자가 하는 요런 이제 행사 요게 제 채널이랑 취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타 팀의 행사고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의 행사지만 갑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팬심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팀 불문하고 그런 장면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운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사실 수원삼성 굿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정우야 뒤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이제 오연규 선수의 데뷔 시즌 유니폼입니다. 요거를 제가 왜 이제 들고 있냐면은 사실은 제가 수원삼성이라는 팀 이제 컨텐츠도 하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작년 전지훈련 때 수원 삼성 프런트에 내가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나 이런 거 유튜버인데 구독자도 얼마 없는데 전지훈련을 찍고 싶다 그랬을 때 수원 삼성 구단에서 되게 잘 이렇게 뭐 협조를 해줬고 거기다가 제가 또 오영규 선수를 또 보러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 한번 만나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에이전트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못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저한테 인간적으로 그때 대해준 구단이 수원 삼성이 처음이었거든요. 다 그냥 아 뭐 알겠어요 하고 끊고 막 이런데 그때 그 기억으로 내가 너무 이제 그 고마워서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어가는 것도 사실 있긴 있죠. 어쨌든 맥정아 이사님 또는 시간 괜찮고 해가지고 같이 수원 내려가가지고 한번 행사하는 모습 담고 대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으로 이동해 보시죠. 정우야 이거 좀 들고 가자. 여기 이제 우리 대구 MBC 맥주인데 우리가 공기장 안에서 우르렁거리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여기 유니폼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5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 5만원 장난치나? 아이 중고사네. 니한테나 5만원이지. 그래도 오영규 이거 데뷔 시즌 이때 오영규 마킹한 사람 자체가 없어요 거의. 최소 20만원은 받지 않겠습니까? 오영규 유니폼이요? 네. 20만원까지 걸려? 안 되나?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수원 수원 언제나 우리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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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의 열두 번째 언제나
이종성 선수의 실차 트레이닝 상의입니다. 이종성 선수 실차 트레이닝 상의입니다. 자, 의류이기 때문에 여기 경매 금액으로 선수들 민심이 다 드러나네요. 이게 민심 좋은 선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5, 4, 3, 2, 아, 네! 14만원, 14만원 나왔고요. 14만 5천원. 15만원! 5천원 더 쓸 수 있다는 거죠. 박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착고. 자, 여기 사인과 함께 실착이죠, 여러분들. 네, 지금 아직도 연경한 후에 뭔가 땀이 느껴지는 듯한. 자, 여기, 자, 유니폼.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 나왔습니다. 30, 40이요. 와, 미쳤다. 45. 45요. 와. 50 나왔습니다. 53. 53 나왔고요. 60이요. 자, 다시는 못 볼, 네, 연경한 후에 동아시아도 유니폼입니다. 실착입니다. 자, 60 나왔고요. 자, 출발 하신 분 계신가요? 자, 5초 나갔습니다.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아, 여기. 아, 자, 다음은 이종성 선수 데뷔 시즌 아챔 유니폼입니다. 아챔 유니폼. 자, 상하이 세트입니다. 상하이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멀어진 그 이름 아챔. 자, 그럼, 하지만 우린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자, 상하이입니다. 오, 예쁘다.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10만원. 와, 저 괜찮은데? 자,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만원 나왔고요. 25만원이요. 자, 여기서 끝인가요? 27만원 나왔습니다. 30만원이요. 그러면 한번 5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0만원으로 낙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성. 아, 메탄 시절 유니폼이네요. 자, 상하이 세트. 이종성 선수의 메탄 시절 유니폼입니다. 이 영롱한 메탄 고의 글씨 보시죠. 와. 자, 이종성이 앞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10만원부터 들어갑니다. 30. 와. 30, 네. 와. 30 나. 35만원. 40만원. 43만원. 자, 43만원 나왔고요. 50 나왔습니다. 와. 와. 53만원. 어? 우와. 60만원. 와. 네. 63만원. 3을 좋아하시네요. 자, 63만원. 이제 5초를 세겠습니다. 5, 4, 65만원! 와. 67, 망설임이 없어요. 이분 눈빛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저 보니까. 70만원! 와. 72만원! 와. 5, 75만원! 와. 자, 다음 이제 물건이 기부물품이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튜버 K리그 유튜버 조선배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현규 선수 홈 데뷔 유니폼입니다. 10만원부터 20만원 20만 5천원 드리프트 좋아요. 자, 22만원. 큰 손 나오셨습니다. 자, 22만원. 25만원. 다시 붙습니다. 자, 25만원이요. 5, 4, 30만원. 자, 33, 3땡이죠. 33만원. 33만원 나왔고요. 또 혹시 추가로 입찰하시는 계신가요? 33만원입니다. 35만원. 38만원. 40 나왔습니다. 40. 42만원. 아, 숨기실 수 없다. 아, 5, 저걸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3, 45만원. 47만원. 좋습니다. 아, 선생님 많이 이제 못 구매하셔서 지금 짱짱하거든요. 지금 자, 47만원. 5, 4, 3, 2, 1. 아, 감사합니다. 지금 좀 같이 도움 주신 TBW 수불미에서 집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가 모였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 아무튼 제가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은 힘들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고 뭉치는 게 진정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언제나 오면 환영할 거고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 다 같이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계된 금액은 719만 3,000원입니다. 저희가 공지해드린 곳에다가 의미 있게 또 저희 수원 팬들 다시 모집할 거예요. 거기 기부하러 갈 때 거기 가서 또 저희 미성년자 지지자분들 봉사 좀 받을 수 있도록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행사가 끝났습니다. 자그마치 770만 원. 이 모였고 팀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팬들끼리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제 채널이 어쨌든 그 팬심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찍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쪼록 그 수원 삼성이 이제 내년에 1부에 없는데 이게 또 참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많은 팀들이 그래도 수원 삼성 없는 거 놀려도 없을 때 그 빈자리를 여실히 느낄 겁니다. 이게 같이 놀던 친구가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밉든 곱든 없어지면 이게 허전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아무쪼록 빨리 1부 올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설님 지금 뭐 표정이 잘 굳으시는데 어쨌든 진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수원 삼성이 결국은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팬심 자체의 농도가 굉장히 지한 팀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걸 열심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런 행사가 있으면 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형.